대기업들이 올해 막바지 채용 공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현대상선, GS 리테일,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등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인턴 채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200명과 1,500명 인턴 사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노동부의 근로자 직업 근로 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의향이 있는 근로자 3명 중 2명은 직업까지 바꾸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국선 전담 변호사 모집에 현직 변호사와 사업연수원 수료생 등이 몰려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최근 경기 악화로 로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줄어든 데다 국선 변호사의 월급이 800만 원으로 일부 초임 변호사보다 낮다는 점이 지원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옥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육아 고민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종인 베이비시터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 노하우와 연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부들의 재취업 직종으로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베이비시터의 근무 환경에서부터 교육기관 활용까지 자세한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매거진 한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기업 채용이 이제 막바지인데요. 채용 업체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의 막바지 채용이 또 잇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 현대상선과 GS 리테일 그리고 메리츠 화재 등에서 채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부산신항터미널 같은 경우 영업과 홍보 그리고 정비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는 토익 800점 이상이고요. 경력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등 세부 지원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도 IT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채용하는데요.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로 전산 IT 관련 전공자와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면 또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에도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분야에서 인턴 및 경력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그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 그리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턴 같은 경우는 3개월 근무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지원 접수 마감은 16일까지입니다. 네. 자, 또 시중 은행들도 인턴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인턴 채용도 또 잇따르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 인턴 사원 대상입니다. 네. 특히 현재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 원서 접수가 지난 6일에 끝났고요. 현재는 서류 전형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인턴 사원으로 선발된 그 인턴들은 내년 1월 4일부터 한 6개월간 기업은행 영업점에 배치돼서 마케팅이라든지 서류 작성 업무 등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국민은행도 대학 졸업 예정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2,200명 규모의 인턴을 모집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로 인턴들은 내년 1월 4일부터 8주간 그 국민은행 영업점에 배치돼서 창구 지원 업무와 고객 만족 업무 등을 또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초에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한 1,500명 정도의 인턴 사원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은행은 특히 한 750명씩 한 두 번에 나눠서 인턴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인턴들은 각각 내년 3월부터 5월 그리고 6월부터 8월 말 우리은행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각각 한 500명 정도씩의 인턴 사원을 뽑았던 그 신한은행과 한한은행도 내년에는 채용 인원을 또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개최가 되는 청계천 잡사회에서도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한다고 저희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네. 역시 그 토요일에